오늘 법원에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이 석달 만에 열렸습니다. 항소심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에 조사하지도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는 건데 수사가 시작된지도 벌써 4년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증권이어서나 최은순 씨와 주가 조작 계획 공유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권전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 주포로 불리는 이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주식 관리를 의뢰받은 인물입니다. 이 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김 여사와 최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4년이 되도록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을 검토해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설명할 수사 상황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90여 명의 계좌가 동원돼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두번 모두 계좌가 동원된 건김 여사와 최씨 뿐입니다. JTBC 이서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